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의원의 임무와 책무가 무엇인지 그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선거운동 동안에 공약했던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시정질문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과 함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특례시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1985년도 대한민국이 울산, 광주, 대전들은 다 광역시가 되면서 예산을 몇 조 단위로 했는데 전주시는 그때 광역시로 지정을 받지 못해서 항상 귀뚱한 예산을 받게 돼서 전주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행정의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